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셨지만 이 배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친환경 어떤 소재들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제하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란 사태 이후에 원자재 시장도 좀 출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대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필라코리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다는데요. 필라코리아가 온 오프라인 전부 다 부진한 상황이었고, 4분기 실적도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재고 조정을 통해서 일단 이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라코리아는 재고의 산을 넘는 중에 있다, 이런 얘기 되겠는데요. 조금 큰 그림을 본다면 오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한타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배터리를 중심으로 친환경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주 후반 배터리를 중심으로 친환경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타났고,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테슬라도 주가가 좋았고 그랬단 말입니다. CES에서도 모빌리티가 올해의 화두 중 한 가지로 제시되고 있고, 그 원동력으로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렇죠?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2018년 대비해서 연평균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조사 기관들의 진단도 제시가 됐고요. 그렇죠? 테슬라 등 이 약진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소재주들도 대거 약진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순수 전기차 업적인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약진을 거듭하면서 포드와 GM의 합산 시가총액을 넘어서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순수 전기차 도입의 미온적이었던 토요타는 고급 브랜드 렉서스에 전기차 모델을 도입하고 보급 대수를 늘려가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전기차와 배터리라는 부분에서 먼저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강화되고 있는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친환경 테마를 보다 더 폭넓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 되겠는데요. 유럽 지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2020년을 전후로 해서 환경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린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테마 ETF에 대한 자금 유입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세부 산업별 퍼포먼스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 보호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지가 강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 친환경 테마에 대해서 주의를 보다 더 집중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또 5G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의도 정보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